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도내 주요 지역 축제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홍삼 축제도 올해 뭐 대박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춘성 지난 군수님과 함께 축제 이모저모 그리고 지난 군정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뭐 한 15만 명 다녀갔다면서요? 네, 지난 군에.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 지난해 2022년 홍삼 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마이산 일원 또 진안읍 일원에서 4일간 개최가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 우리 군민들 15만 더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도 이제 보수적으로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15만 명 이상은 다녀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다녀 가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으로나 지역 활력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 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홍삼 축제는 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네. 축제가 진행이 되지만 정체성도 뚜렷하고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비가 내렸던 것 같은데도 사람 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예.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지, 비도 온다고 하지, 또 뭐 전라북도에서는 임실 치즈 축제, 뭐 전주 비빔밥 축제, 뭐 전국에서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올지 오실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차게 그동안 오랫동안 축제를 준비한 그 결과가 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진안을 다녀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쨌든 뭐 홍삼도 많이 사가고 네. 지역 특산품도 많이 좀 팔고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처음으로 그 페이백이라고 물건 5만 원 이상 사면 만 원을 돌려드리는 그런 오. 페이백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네, 네. 뭐 5만 원 구입하면 만 원, 10만, 20만 원까지. 그러면 20만 원이면 4만 원이죠. 오. 4만 원을 돌려드리면 그걸로 특산품 사갈 예, 수 있는 거예요. 특산품도 사시고 지역에 뭐 음식도 드시고 네. 다른데 활용도 하시고 오. 그런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 뭐 음식이 그날 그날 막 바로 떨어지고 뭐 홍삼 제품, 인삼 제품도 뭐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 국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축제를 네.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닌 게 그렇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진안군은 유독 행사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예. 뚜루도 진안도 이번에 대박이었잖아요. 예. 예. 저희 JTB 주관으로 예. 진안군 일원 전체 도로를 연결하는 뚜루도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홍삼축제가 끝나고 바로 국민의 날. 국민의 날과 네. 또 국민 체육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예.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유, 모처럼 네. 3년 만에 군민 또 화합의 장이어서 네. 군민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또 출향 우리 진안 군민들 타 네.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요? 그 출향인들 만남이나를 저희들이 축제마다 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마지막 날 우리 지난해 향후 만남의 날을 대회를 해서 많은 전국에 계시는 우리 향후들이 고향에 오셔서 고향에도 다녀오시고 또 향후들도 만나시면서 즐거운 네.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고향 사랑 기부제도 설명도 좀 많이 해드렸습니까? 예, 예. 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는 뭐 홍보하면 선거법에 네. 저촉된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향후들이 특히 전국에 있는 향후님들이 어떻게 하면 고향에 기부를 할 것인지, 고향에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 고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 아주 좋고 적극적으로 고향 사람 기부제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많은 관심들을 두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뭐 진안군 같은 경우 향후 회가 가장 끈끈하게 잘 예.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네. 고향에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그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으로 승격한 뉴스를 봤어요. 네. 쾌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웅치 전적지가 임진왜란 때 아주 중요한 전적지거든요. 전투지역이거든요. 해상에서는 한산대첩, 육지에서는 웅치전투. 이 전투가 여기서 우리가 승전을 안 했으면 네. 호남이 함락됐고 호남이 함락되면 우리나라에 위태로움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호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외구에 점령을 당하지 않은 그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학술대회라든지 그다음 시굴 발굴 조사라든지 여러 준비를 많이 했죠. 해서 도에서 도 주관하고 완주와 저희 진안군이 같이 이제 그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적지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체험관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 완주군과 같이 협력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완주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진안군이 네. 다시 재조명돼서 네. 사적으로 승격이 되면 어쨌든 뭐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국가 예산이 좀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마침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님께서 네. 저희 지난해 다녀가셨어요. 여러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재훈 위원장님이신데 예, 예, 예. 아무튼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적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예. 이게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된답니다. 준비해야 되고 계획도 잘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와 완주군과 우리 진안군이 서로 협력해서 사적지가 잘 예, 사적지다운 사적지로 잘 운영이 될 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군민들의 이제 수건 하나가 해결이 됐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하나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보이는 게 네. 그동안에 용담댐을 아마 적어도 150, 170만 명 정도가 이용하잖아요. 충남하고 그렇습니다. 전북 군민이 대다수가 예. 이용하는데 진안 군민들 절반만 이용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예.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안타까웠죠. 그렇죠. 우리 진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참 제 권리를 못 찾았던 거죠. 또 우리 지난 군민들 자체도 스스로도 뭐 전라북도도 뿐만 아니고 예. 진안군 자체도 군민들이 어디 뭐를 드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용담댐 광역상수도물을 드시는지 네. 지방상수도를 드시는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지방상수도는 이제 수돗물이 아니고 이제 저수지라든지 뭐 그런 하천수라든지 물을 그렇죠. 그런 네. 수도 이제 물을 드시는데 제가 보니까 50% 이상이 용담댐 물을 못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군민들이 전주 시민들 익산 군산 전라북도에 130만 명이 충청도 타신이 뭐 다 드시는데 네, 네. 정작 용담댐이 우리 진안에 있는데 또 용담댐이 우리 진안 군민들의 희생으로 댐이 만들어져서 도민들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댐이 우리 진안에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50% 이상을 제가 군수대 보니까 못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마침 국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초기 이제 7기 때. 그러면 이때 우리 반영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부단히 노력을 했죠. 또 한때는 뭐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불가능하다, 어렵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연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연차적으로 여기 내년에는 얼마, 다음에는 어디 연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다 국민의 힘을 모았죠. 그때 마침 총리님이 정세균 총리님이셨고 또 우리 안호영 의원, 그다음에 송하진 지사님, 환경부, 수자원부 다 다니면서 우리 지원의 당위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그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반영이 돼서 예. 반영이 돼서 2025년부터는 오, 3년 남았네요. 네, 네. 내년 내후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5년도부터는 우리 전 국민들에게 용담댐물을 드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사실 용담댐을 위해서 거의 한 70여 개 가까운 지난 마을이 사라졌는데 그렇죠.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정도. 계신 분들 50%가 못 드셨다고 하니까 네.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해결됐다고 하니까 네. 큰 쾌거라고 할 게 네.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도와주셔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불편한 민원 가운데 하나가 전주 승하원 네. 이제 이용하는데 타협 좀 찾으신 모양이에요. 네. 시설 투자 같이 하시면서 네.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조문을 코로나 시기 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는데 화장을 요즘 화장 문화가 많이 화장을 지르시잖아요. 화장으로 화장터를 못 찾고 장례를 하루 이틀 건너서 장례를 치는 맞아요. 데가 있고 네, 네. 전라북도에 화장할 장소가 없어서 타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화장을 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생각이 났죠. 아, 이거다. 전주시가 우리 용담댐물을 드시고 물 걱정을 안고 있으니 전주시하고 그럼 이거 한번 이거 협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 전임 시장님께 요청을 좀 드렸죠. 요청을 드렸더니 좀 생각을 하시다가 거기도 뭐 준비를 거쳐야 돼. 의회를 또 통과를 또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비율대로 거기 전주 승하원이 지금 증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인구수 비례로 해서 저희들 예. 예산을 저희들 또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면 우리 지난 국민도 이용할 전주 수 있도록. 시민과 똑같이 네. 조건으로 뭐 예약 시간 똑같고 뭐 이용하는 비용도 같은 전주 시민과 똑같은 비용으로 내년부터는 전주 승하원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전주시와 협력을 이렇게 좀 맺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굳이 맺었습니다. 뭐 타도로 이렇게 전전긍긍 안 하고 안 가셔도 되죠 이제.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 군은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만 정도는 유지가 됐었다면서요. 인구가 많았죠. 용담댐 숨을 대면서 네. 이제 많이 떠나신 분도 예. 발생하면서 지금 2만 한 3, 4천 명 예.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네. 전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도 인구 소멸 위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잠이 안 오실 것 같기도 같은데. 제일 걱정이고 염려가 예.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소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걱정이고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죠. 저는 안 생기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 진화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고 소멸 안 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광 자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자원이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예. 저희들이 풍부하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잘 활용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면
결코 우리 진화는 소멸 안 된다. 저렇게 자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큰 행사들 많이 유치하면서 유동인구 네. 왔을 때 그런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키면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정전화를 맞이한다든지 하면은 귀농귀촌을 진화로 할 수 있는 예. 장점이 있잖아요. 예. 저희 예. 지난해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1번지입니다. 네. 또 마을 만들기 1번지고요. 그래서 저희 진안을 모방을 하고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귀농귀촌 그걸 많이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다시 네. 우리 진안에 사람들이 오게 또 진안에 정착할 수 있게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 요즘 또 뭐 도시 유학생들, 유학생들도 저희들이 1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 특히 아토피 질환 아토피 심한 그 학생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가족들이 다섯 가구가 또 왔고요. 학생들까지 열몇 명이 지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상황 같은데는 이런 자연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안을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힐링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진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기반을 갖춰 놓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소멸 안 되는 지역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죠. 저희들은 네. 자부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미래 진안 예. 진안 국민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시작하신 것 같고요. 140억 원 정도 이제 대응 기금이죠. 네.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그 돈 용처 가지고도 자치단체장님들이 좀 머리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인 활용을 좀 위해서 해안이 좀 모아져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 여건에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요로요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네, 재량이 많이 인정 안 되는군요. 재량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사업 발굴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곳,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서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고 발굴하는데 좀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이 대응기금이 10년간 내려오잖아요. 네, 지원이 네. 있잖아요. 예. 네, 저희 진안군은 금년도 내년도까지 14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 이 사업들을 타 사업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해야 될 사업은 단기적으로 하고 농업,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대로 이렇게 단기적인 사업, 중기적인 사업,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사업도 저희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금이죠. 마중물 자금이죠. 네. 정말 마중물 네. 같은 정말 담비 같은 꿀맛 같은 자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10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정말 새로운 지방 소멸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정말 발굴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급하신 가운데 이제 관광은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네. 마이산도 좋고 네. 뭐 홍삼 특구며 여러 가지 홍삼 그 스파 빌이라고 하죠. 네. 거기도 관광하고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비해서 예.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를 많이 했어요. 유치 노력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유치를 못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난해 와서 체류하고 싶어도 숙박단지가 부족해요. 숙박단지가. 그래서 이 지방 소멸 기금으로 저희들은 숙박단지를 한번 조성해보고 싶어요. 이번 8기 들어서. 예, 네. 저희들 대응기금으로 네.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또 마이산 일원에 저희들이 숙박 관광 숙박시설로 지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사업을 지난해 해보고 싶다 하는 제안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예. 네. 또 지난 같은 경우는 한옥과 관련된 숙박시설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한옥으로 네. 한옥 체험시설 같은 것도 있고 한옥 호텔도 있고 한옥 풀빌라도 있고 여러 한옥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은데 지난해 유독이 그게 없어요. 우리 지난 국민들이 한옥을 안 좋아해서 그러는지 네. 거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뭐 아직은 그 뭐 정보 교환 정도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을 지난해 해보고 싶다는 제안하신 분들도 지금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해 뭐 이런 숙박단지 네. 그걸 정말 저는 꼭 절실하군요. 정말 절실합니다. 네. 숙박이 돼야만이 체류형으로 바뀌죠. 바뀔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그냥 구경하고 네.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작으로 미래 진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춘성 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 축제 다 잘 끝났잖아요. 네. 예,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듣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진안 국민 여러분, 그동안 민선 7기 2년간 저에게 군정을 맡겨주시고 또 민선 8기 4년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저를 지난 군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과감한 결정과 우리 지난이 희망이 넘치고 새로운 성공 시대로 가기 위한 미래 지난을 반드시 이 전춘성은 국민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지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진안군은 빠질 수 있도록 네. 하여튼 살기 좋은 진안의 미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명소가 참 많지만 진안 용담호가 요즘 가면 단풍도 좋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나들이 가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